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당황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당황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제까지 교과서에 보니까 옛날에 그 김명수의 노동법 보니까 막 거기 안 나온 내용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외시하고 정말 먼저 어떤 강 박사님 시사 나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 다시는 그 문제 안 본다 던져버리고 나온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다 문제가 답안이 있고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수준이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정리하고 4번 문제를 풀기를 바랬었는데 제가 말이 일단 3번으로 세버린 바람에 3번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결정 중에 하나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판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법원 4월 달에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 두 가지로 대비가 될 수 있는데 모 항공사 직원이 289일 동안인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그 직원이 뭐냐, 노조 전임자였죠. 노조 전임자인데 노조 위원장이 열받아가지고 저 친구 좀 해고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측에 그 문서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 측에서 불편한 관계를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굳이 같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해고를 시키니까 이분은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는 살아있는 증인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급단체인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노조 전임자는 그 교원노조법 5조 규정을 준용을 해서 휴직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걸 준용을 해가지고 출퇴근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굴하지 않고 사용자는 대법원까지 갔었던 거죠. 근데 사용자는 이것은 당연히 노조 전임자도 하나의 종업원 지위를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퇴근 사유 적용이 된다 해서 확정 판결을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급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안을 여러분 쫙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이런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런 분명히 논해야 할 쟁점이 있어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을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뭐 몇 시간이 지납니까 벌써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딱 몇 분이죠? 100분이란 말이죠. 100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쟁점 파악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 볼 거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는 쟁점 파악을 단 하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맨 밑에만 보란 말이야, 맨 밑에. 요구하는 답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보면서 뭐 준법 투쟁까지 또 언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노조법상에 이렇게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막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막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뒤에가 다 뭘 묻는다. 여기 다룰 것이 뭔가 보면 대부분 다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제일 뒤에 뭐가 있었어요?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관해서 논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연과학도입니까? 과학자입니까?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석하고 이게 중요한 건 뭐야?
한마디로 전임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뭐야? 뭐예요? 바로 노동 전임자의 G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서가 나와야죠. 만약 이게 50점짜리 문제라면 서가 나와야죠. 25점짜리는 바로 문제의 제기가 나와도 되지만 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취업규칙 적용 노조 전임자 G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노조 전임자라는 것이 뭐냐,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밝혀줘야겠죠. 노조 전임자에 대한 G 부분이라든가 노조 전임자의 개념, 노조 전임자의 G 이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법조와 지위와 관련돼가지고 지위와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 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그 부당 노동행 전임자 급여 지원, 전임자 급여 최근 이슈가 되는 급여 지원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느냐, 전임자 인정 여부가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교섭이나 또는 쟁의행위 대상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뭐냐? 여기서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취업규칙 적용 여부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죠? 취업규칙 적용 여부로 봐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본 사항과 관련된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오 맺은 말. 그래서 답안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목차만 잡으면 돼. 목차만 잡으면 문제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 전임자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밝혀줄 게 뭐야? 헌법 33조 1항이 뭘 보장해 줬어요?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 있죠.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 헌법 33조에 의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과 단체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밝혀줘야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노조 전임자란 뭐죠? 노동조합에 전담하는 자죠.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하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노조 업무에만 전담하는 자를 노조 전임자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일단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전임자의 급여 지원과 단체 교섭 쟁의 대상 여부. 를 먼저 그 다음에 밝혀보고 세 번째는 본 사항과 관련된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범위, 법적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제기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선의 원칙이 마찬가지로 1, 2, 3 적용이 되죠. 자, 먼저 노조 전임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했죠, 아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전임자를 언급은 안 했으면 의의를 언급해 주실 텐데.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언급해 줄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법규정이죠, 법규정. 법규정. 노조 전임자는 법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24조 규정에 있죠. 노조 전임자라는 뭐 하는 자냐?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해줄 수 있죠?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어떻게 돼요?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 한해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법적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33조 1항의 근거에서 단결권 보장의 근거에서 노조 전임자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단결권설과 또 뭐가 있죠? 사용자의 동의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합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 준다는 결정설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명문 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협정설이 타당한 뜻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노조 전임자의 지위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노조 전임자의 지위 부분에 있어서는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임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죠? 일단 근로 제공할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고 노조 전임만 하면 된다. 노조. 그렇기 때문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교원노조법 휴직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취업규칙에 대해서 적용 부분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노조 전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는 전임자에 대해서 취업규칙 적용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경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술하기로 한다 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 부분은 뭐죠? 업무상 재인정 여부죠. 노조 전임 업무를 하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하면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조 전임자 업무도 뭐죠? 인사 노무 관리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된 뭐죠?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뭐 가령 예를 들면 사용자 관리 처분을 벗어난 쟁의 행위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죠? 소속된 상급단체, 연합단체의 어떤 기념행사 참가하기 위해서 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계속 근로연수 있죠? 계속 근로연수 산입이 돼야 한데 계속 근로연수는 노조 전임 활동을 했다 그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바로 재직연수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이 되겠죠. 산정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원직 복귀라든 다른 근로자 어떤 그 차별 대우 금지가 되겠죠. 다른 근로자와 차별 대우 금지. 그래서 뭐야 노조 전임이 종료되면은 전임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 복귀할 때는 차별 대우에서는 아니 된다는 등. 그다음에 연월차 휴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월차 휴가 상여금의 지급 대상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솔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전임자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임자의 급여 지원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서 1, 2로 나눠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임자 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현재 현행법에 있어서는 바로 81조 매도 바로 사후 규정에서 전임자 급여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개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러나 다만 아직 재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확립되는 기간 동안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임자 급여 지원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그걸 또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면 당연히 단체교섭 대상, 쟁행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협정설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 교섭 대상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나 쟁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본 사항과 관련된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장을 서술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례 문제 그 판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문제 판결을 자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죠. 그러면 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업규칙 적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학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먼저 학설이 적용되느냐 1, 2, 3 해가지고 학설. 두 번째는 뭐죠? 판례. 세 번째는 검토 의견.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전임자가 과연 취업규칙이 적용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눌 수 있겠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고 있지만 통설적인 입장, 김영배 교수님이나 임정일 교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죠.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출퇴근에 관한 문제는 전임자의 휴직 상태에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학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학자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뭐냐? 거기에 나와 있죠.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용자와 노조 전임자의 사이는 근로 제공에 하는 기본적인 권리 의무와 의무 관계와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서인 권리 의무. 그래서 예컨대 사용자의 근로시간, 장소 등 지정권과 이에 따를 근로자 의무가 노조 전임자 지위에 있는 기관 동안은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출퇴근 사규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것이 통설적인 입장, 고등법원의 판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는 뭐죠? 판례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겠죠?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대법원 판례. 그래서 판례는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돼야 안 돼요. 당연히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로서 신분 보유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에 대한 사규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 대법원 판결을 한번 봅시다. 자,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사이의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검토 의견에 있어서 어떤 학설을 취해도 좋겠지만은 가령 노조 전임자가 만약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노조 업무에 대한 본원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 출퇴근 사규에 적용이 된다면은 노동상권 행사에서 지장을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노조 전임자 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선거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될 사항,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누가?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이 취업규칙 적용 여부 대상된다는 것은 이것은 노동상권을 어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통설적인 입장인 노조 전임자 취업규칙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본사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고등법원 판결이 오를 것인가? 바로 긍정설정 입장, 취업규칙 적용되는 긍정설이 올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를 것인가?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사 간의 어떤 그 노조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노동조합 자율적 운영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견으로는 여러분 검토 의견에 의해서 마지막 매진말에 있어서는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근데 여기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는 문제의 제기라든가 특히 매진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하게 서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채점 교수에 대한 불쾌감을 조성시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적용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물론 이러한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당연히 노조 전임자도 종업원 지위에 대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바로 긍정설정에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하지만은 이것이 노동상권과 같이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이라든가 자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취업규칙 적용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논의를 정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분은 어떻게 서술 잘 했습니까? 답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규정 앞전에 봤었죠 한번.
노조 재임자에 대한 부분을 하면은 먼저 노조 재임자라는 의미가 뭐냐? 헌법 조항 33조 1항에 근거해서 단결권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전임자 의의 부분을 언급해 주고 그다음에 노조 재임자에 대한 지휘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 재임자에 대한 그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법 규정 근거에서 또 법 근거가 어떻게 인정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측면에 개별적으로 노조 재임자의 지위는 어떻게 다뤄갈 수 있는 것인지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조 재임자의 급여 지원과 경기 원조와 관련된 부당무도의 성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체 교섭이라든가 쟁의행위 대상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 사안의 검토로서 여러분들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다. 문제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확정 판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문제 2번. 와, 문제 많죠? 문제 2번은 뭐야, 이건? 문제 2번. 이제 읽는 데만 해도 한 10분 걸리겠다. 그죠? 10분까지는 걸리진 않겠지만은, 이걸 보면은. 근데, 항상 보면은, 맨 밑에만 뭐라 그랬죠? 맨 밑에. 물어보잖아. 뭘 하라고 물어봤어? 파업의 정당성 여부죠. 파업의 정당성 여부.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제일 앞에 보니까 제일 앞에 한번 대충 읽어보니까 한번 훑어보니까 뭐야 한마디로 뭐죠 이게 이건 뭡니까 바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용자 측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항하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정형화되어 있어요. 노동법은. 노동법 1이나 2는 물어보는 그런 그 물어보는 그 내용 자체가 정형화됐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조금 이질적인 문제로 벗어나 안 돼요. 그 결국에는 아까는 뭐 1번 문제 노조 재임자 문제고 2번 문제는 파업의 정당성 관련된 문제죠.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 그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구조조정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항해서 거기에 대해 파업 쟁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보면은. 그죠? 쉽죠?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서로분의 문제를 제기를 시켜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파업이죠. 파업. 쟁행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돼. 쟁행위가 뭐냐? 이 쟁행위 개념이나 의의, 쟁행위 의의, 의의와 효과, 뭐 의의만 써줘도 되고 여기에다 넣어줘도 되지만은 쟁행위 의의. 그다음에 파업. 이게 문제가 되면 파업의 정당성의 요건이죠. 파업의 정당성의 요건. 정당한 파업의 효과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야?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의 정당성 파업의 정당성 여부. 이걸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죠. 그리고 6 맺은 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목차작성이죠. 목차작성. 목차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목차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부분에 있어서는 1, 2, 3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업 쟁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죠.